아, 우리 커피도 맛있네. 다른 거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어제 뽑은 푸조 두 대가 완전 마음에 들어요. 라인이 아, 잘 빠졌어. 예뻐. 이 푸조예요? 네.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예요? 어, 맞아요. 네, 큰맘 먹고 두 대 마련했는데 좀 비싸서 그렇지 아, 돈값은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푸조를 한 번에 두 대를 뽑으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렇지 않아도 가져왔어요. 응? 자. 안녕하세요. 미트러버들의 교양방송 미트러버 황사장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 아시죠? 이게 프랑스어로는 페주에 가깝다는데 제가 뭐 프랑스에서 빵뿐이 안 먹어서 이건 잘 모르겠고 한국 지사에서도 푸조라고 하니까 일단 푸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페조는 포켓몬 같지 않아요? 뜬금없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 자동차 회사 푸조에서 만든 후추 그라인더와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아니 저번 방송에서 이 포르쉐에서 꿀도 만들었는데 어, 푸조도 이벤트성으로 후추 그라인더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푸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부터 이 푸조는 자동차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 후추 그라인더, 페퍼민트를 만들던 회사예요. 아마 얘기 들어보시면 오타쿠도 이런 오타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푸조는 1810년 프랑스에서 장피에르 페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철강 주조 공장을 운영하던 원래부터 가족 회사였습니다. 포스코 같은 거대한 철강 회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력 상품으로 농기구나 우산 같은 생활용품이나 재봉틀이나 커피 그라인더 같은 수공구를 주로 판매했습니다. 그 와중인 1874년에 바로 이 후추 그라인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후에 이 회사의 시그니처가 되는 제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창업 70년 동안 자동차의 자자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언제 만들기 시작했냐면 창업주의 손자인 아르망 페조가 영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자전거에 꽂혀서 옵니다. 1882년도에 우산대도 사용해 손잡이를 만들고 톱니바퀴 기술도 있던 가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전거를 만들다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동차로 관심을 돌려 1889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자동차 얘기는 뭐 더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뭐 자동차가 마블링이 있어요. 먹을 수 있기를 해요. 자 원래 하려던 후추통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1874년부터 2023년이 오늘까지 팔면 거의 150년 가까이 판 건데 이걸 왜 아직도 팔고 있을까요?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 물론 지금도 이게 잘 팔리니까 팔고 있는 게 정답이겠지만 아 저는 그보다도 유럽 기업들의 이 창업 정신의 계승 문화에서 그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말한장을 만들던 회사였다는 건 잘 아시죠? 지금이야 가방이나 옷으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에르메스는 지금도 말한장을 만듭니다. 제가 승마장에서 직접 봤는데 소유주한테 물어봤더니 일반 판매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전히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고 있는 거겠죠? 같은 의미에서 벤츠와 BMW에서도 아직도 자전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뿌리는 자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삼성에서도 아직도 정미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CJ에서 여기도 뭐 삼성의 장손이 만든 거니까 햇반을 만드네요. 햇반을 매출로만 따지자면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안 팔릴지 몰라도 스텔란티스로 합병되기 이전에 푸조 시트로엥의 자동차 매출은 전 세계 1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조리도구 판매는 그런 매출에 미미한 정도의 기여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푸조 자동차 대리점에 가셔서 페퍼밀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조리도구만 모아서 푸조 세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와인용품부터 각종 향신료 그라인더와 조리도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공장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게 후추 그라인더가 푸조바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푸조가 후추 그라인더바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전 세계 8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하면 또 미슐랭이잖아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리도구입니다. 1874년 최초의 후추 그라인더를 제작한 이래로 79년도에 두 번째 그라인더를 그리고 150년 동안 정말 이 후추 그라인더, 즉 페퍼밀을 중심으로 무수한 설계 변경과 재료의 도입 등으로 진심으로 후추 그라인더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1997년도에 전동 그라인더까지 만들었으니까 개발을 끝낼 줄을 몰라요. 정말 오타쿠 감성이 있습니다. 제가 산 이 파리 컬렉션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상당히 스테디셀러 모델이 된 제품인데요. 잘 팔릴 때는 한 해에 이 페퍼밀을 100만 대가량도 판매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은 맞네요. 모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로고 옆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건 소금이고 이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건 후추입니다. 이걸 돌려서 풀면 이 안에는 소금과 후추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특징이 있다면 6단 조절로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U-Select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보시면 후추와 소금이 바닥이 달라요.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날이 고장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향신료의 특성에 맞춰서 제작을 세밀하게 한 거예요.
것 같습니다. 날은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직접 갈아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잘 갈립니다. 요즘 사실 효율만 생각하면 중국제 전동 페퍼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 그라인더도 그렇고 이 페퍼밀도 그렇고 뭔가 손으로 가는 그 감성이 아직까지는 좋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 먹는 데 있어서 장식할 것들이 많이 없는데 요거 두 개 딱 올려놓으면 뭔가 좀 제대로 준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제품도 명품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잘 몰랐던 얘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미트러버라면 미트러버를 구독해두시면 분명히 쓸 데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